짤통이란 상해 고문님의 인기는 어디를 가나 난리야. 어디를 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인기가 시원처럼. 자, 이제 비가 와도 행사는 진행합니다. 우리 정하원 목사님이 강화문 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뭡니까? 비가 오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라!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철주야 빨갱이를 다 때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부산 진구 을지역입니다. 아직도 유튜브를 보시고 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첫번 거리로 나오셔서 이제 세상을 바꿀 정치인 우리 이종혁 후보의 명연설도 들어보시고, 오늘 서울에서 아주 귀중한 분들, 테레비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 무지무지하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어요. 나오신 분들은 팔자 고쳤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국회로 다시 보내실 것 같아요. 워낙 일을 잘하신 분들이라. 예예.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자유통일당 국회에 누우신 이종혁 후보의 선거 유세와 출정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선체로 그대로 앞을 바라보시고 국기에, 국기 어디 있죠? 아, 위에 있어요. 아, 이거 스무 살이라 힘드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는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대여! 경례!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문명. 보시는 제 오른쪽에 우리 이종혁 후보가 서 계십니다.
뭐 부산 사람들이야 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저 서울이나 호남 지방, 충청도, 제주도, 울릉도에서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짧게 소개를 좀 할 때 여러분들 많은 함성을 보내시고 고맙겠습니다. 뭐 국회 활동할 때 이미 정평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받으신 이종희 후보입니다. 18대 국회 헌정 대상을 받으신 이종희 후보입니다. 18대 국회 자랑스러운 국회 의원상을 수상하신 이종희 후보입니다. 국회 우수마법발이 국회 의원으로 선정되신 이종희 후보입니다. 의원은 선정되신 이종희 후보입니다. 잘한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대한민국 국민 5,300만이 다 알아들으리라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다른 당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참조 연설과 축사를 동시에 기면서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이거 자유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첫 번째 우리 찬조연설을 해주실 분은 여러분 이미 TV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고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분의 발걸음과 이분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 선대위원 양의 연설을 큰 박수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아들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참 이 비가 이렇게 축복의 비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얼굴들이 우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우산 약간만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앞으로 4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제12대 총선거의 첫날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시고 우리 부산이 낳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 이종엽 후보의 연설을 출정식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에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2년 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를 탄생시킬 때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애국 시민 세력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킨 것 맞죠? 여기 계신 분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죠?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모두 똘똘 뭉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가 하는 게 좀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 걱정스러워.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기 좌파들은 이재명의 무슨 이낙연에 또 조국에 무슨 또 정의당에 진보당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하나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광화문 애국 시민으로서 이 나라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힘을 내서 우리도 국회로 선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수를 무슨 분열하거나 갈라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수도 우리 보수 우파를 두텁게 해서 저 좌파 제대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도 이 선수층을 두텁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나라를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셨고 그동안 역대 정부가 있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만큼 발전시킨 것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보수 정부였다. 보수 정당이었다. 우리 보수 진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보수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통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보수의 큰 기둥을 세워서 저 지금 좌파들 지금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란 사람들이 정말로 다 재판받는 사람들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구나 법원에서 실형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국회를 가겠다든지 나라 살림을 살겠다든지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요번 선거 끝나고 대법원 판결하면 교도소 가야 되는 사람도 국회 가겠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번 자유통일당에게 여러분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진들에서는 누구를 밀어야 한다? 이번에 이렇게 지역 후보 외에도 우리가 비례 후보를 뽑습니다. 그 비례 후보는 지금 우리 이종혁 후보는 럭키 세븐 7번이고요. 우리 비례 후보 자유통일당 후보는 몇 번? 자, 4월 10일 날 투표장에 가서 비례 후보 정당 투표는 반드시 발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의 표를 많이 많이 모아서 이번에 비례후보도 국회에 반드시 여러 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그 애국심으로 이번에 이 지역에서는 이종혁 후보 그리고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8번을 여러분 앞장서서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우리 윤석열 정부 비록 소속 당은과 관계없이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종엽 의원과 또 우리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보수다운 보수, 할 말은 하는 보수, 애국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비오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모두를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마지막 연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진을의 국회의원 누구? 이종혁!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정당 그러는 몇 번? 네, 절대로 국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 있는 힘 다해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동년 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갈지
왜 이종혁 후보가 국회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세상의 모든 정치를 다 씻어내고 오늘 부산진 의회에서부터 이종혁 후보가 봄의 새싹처럼 대한민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종혁을 국회로, 이종혁을 국회로, 같이 하신 거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버스에도 손을 좀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야, 이종혁 후보를 좋아하는 분이 부산 시민이 이래 많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자를 맞추네. 자, 이번에는 5,300만 국민들에게 온화한 따스한 사랑을 매일같이 품고 계시는 우리 자유통일당 당대표이신 장경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살거든요. 네, 충청도는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사람 만나면 첫째는 꼭 전도를 하거든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알았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다리면 안 와. 그분들 다시 만나서 왜 온다고 안 와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했잖아. 알았다고 했지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충청도인데. 근데 오늘 또 지금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택시 타고 오면서 한 표 만들었습니다. 아, 운전을 다 가시는 분을 전도했더니 아, 대답을 안 해요. 이제 꼭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대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빨리 해. 그래서 아직은 못합니다. 왜 못해? 그러니까 마누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야, 이 경상도 부산은 확실하더라. 그런데 다음번입니다. 여기 가는 내가 이종혁 선거 당사요. 당신 몇 번 이거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신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이제 그분은 얘기했으니까 내가 전화번호까지 가져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부인까지 오면 이제 지금 투표가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또 한 명씩 오면 내일 가면 내 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6일 가면요 6,710만 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 사실은요 지금 이게 뭔 당 대표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맞아, 들려요. 야, 야, 그런데 인간은 세 종류가 있어요. 교수 같은 인간, 인격자 같은 사람, 성자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 자유통일당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자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가는 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수들은요 안 돼요. 그걸 바둑으로 말하면 떡수라고 그래. 사람들은 묘수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아. 좋지. 더 좋은 게 신의 한 수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몇 번인지는 아시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28 청춘이 좋은데 여기 부산은 28 갖고 왔는데 78. 뭔 팔? 뭔 팔? 뭔 말인지 알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지금도 눈 오고 바람 불 것 같진 않고 비는 오지만 어쨌든 남은 며칠 동안 꼭 하루 한 번씩 전도하듯이 꼭 사람 만들어셔서 이번에 작품을 이루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만 되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죠? 이게 이종혁 후보 아니면요 이런 유명한 사람 부산에서 부산까지 안 내려와요. 내가 잘하게 아니지만 다른 정당에 한번 가보시라고. 누가 나오는지 지가들끼리 나와서 소리 끽끽 지면 뭐 하겠냐고. 그냥 우리 사람 이렇게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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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강화문 광장에서 정한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의 구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광장을 강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바꾸고 난 5년 후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구활하셔서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앞선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이승만 역을 너무나 잘하셔서 5,300만 국민이 눈물을 펑펑 쏟았던 주인공, 스크린이나 영화나 연극에서만 볼 수 있던 주인공, 이 시대 가장 선한 탤런트. 할렐루야! 지금은 목표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하늘을 날리고 계시는 임동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부산 만세! 이종용 후보 만세! 저는 매일 우는 남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임동진입니다. 우리 송상대 박사님, 우리 교수님, 저보고 이승만으로 부활했다고 하셨는데 이승만의 부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 예,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상호한미조약에 이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종용 후보님을 만나 뵙고 이분이 18대 바로 이 부산진을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마를 하셨고 과정 속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저보다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 저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헤아리긴 쉽습니다만은 예, 제 나이 아시는 분 아시죠? 그리고 제가 24년 전에 죽음 앞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은 말씀을 드리십니다만 제 정신적 나이는 24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이종혁 후보님 유세차에 올라와서 춤을 춰보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왜 제가 이 나이에, 예, 물론 젊으니까, 예, 그러나 육체적 나이, 보정 나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손을 들고 춤을 춰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인 무한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통일당 아시죠? 광화문 세력 아시죠? 저는 정치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력이 있습니다. 광화문 세력입니다. 광화문 세력들이 오늘 다 내려와서 우리 이종혁 후보를 위해서, 저는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먼저 부산에 아침 9시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종혁 후보님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선량이 뭔지 아시죠? 국민이 뽑은 온전한 일꾼을 선량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부림들 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이 대한민국 다 좋은데 국회만 개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발 이번 22대 그동안 12년을 가만히 여러 행정 사무를 또 행정의 능력으로 나라의 이해를 도우시다가 다시 안되겠다 싶어 출마하신 우리 이종혁 후보 꼭 가름하십시오. 4월 10일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요 배우 생활할 때 안 해본 거 없어요. 태조 이성계, 태조 왕도 했고요,
제조도 했고 선조도 했고 인조도 했고 그리고 고종왕제 아버지 대원군도 했어요. 대통령도 했어요. YS도 했어요. 그 다음에 DJ를 허락을 해서 야 이건 곤란하다 했더니 그럼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손상대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금간에 건국전쟁의 군과 함께 뒤이어서 기적의 시작이라는 작품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그야말로 왕조 500년 시대를 청산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자 오늘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제가 다시 국민이 탄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 이종혁 후보님이 부산의 일꾼, 부산의 선량으로 탄생되는 4월 10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새벽에 제가 이 얘기 어제도 외쳤어요. 4월 11일 새벽에 대한민국 지축이 흔들리도록 대한민국 만세! 이종혁 만세! 자유통일당 만세! 이 만세 소리가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춤출 수 있게 하는 바로 4월 11일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하인드 소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난 20년 예 지난 20년이 총선이었죠. 총선이 4월 15일이었습니다. 4월 15일이었는데 4월 16일 새벽에 제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하고 만나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예, 이렇게 몸부림을 치던 친구, 건강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예, 여러분, 4월 11일 심장마비로 절대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부산 진을 예, 기호는 7번 유대석 8번 8을 외치면서 장을 가르하고 도장을 찍을 때 대한민국 만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 두 번만 해도 그냥 뭐 끝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임경희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왕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감히 신하로서 한 수 칭하겠습니다. 전하!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종혁 후보를 국회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지난 5년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라에 문재인 같은 이런 인간을 잘못 뽑아도 나라가 개판이 되고 300명 국회의원 잘못 뽑으려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가 빠진 정치를 끝장 내고 미친 정치도 끝장을 내고 제가 간첩들이 국회에 들어간 이 꼬라지를 더 이상 보기 안 되려면 이종혁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꾼 때려잡는 데는 중앙이 최고입니다. 지난 1974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감동의 분위기로 몰아였던 주인공 엄마 나 채피 안 먹었어 엄마 왈 그래 대한민국 만세라. 우리에게 속 시원한 한방을 날렸던 럭키 세븐의 홍수환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홍수환이 팬이 많아. 네, 네. 구독체육관에서 얼마나 외놈들 많이 있겠어요.
그 시절이 그리운데 정말 저는 이 이종혁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름이 너무 멋있어. 이름이 이 못난 애들 놀잖아. 이거 뭐 문장에서부터 이런다. 이런 세상을 총 끝낼, 그래서 혁명을 일으킬 사람. 이종혁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나는 꼭 좀 내려오라 그랬대.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벌써 챔피언을 알아보는 사람은 된다니까. 말이 필요 없어. 네, 그리고 앞에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 두 분이 너무나 훌륭한 말씀들을 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네, 근데 여러분, 엄마나 챔피언 먹어서가 50년이에요. 50주년이에요. 올해 7월 4일이 되면 그게 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멋있다. 50년이 500년 될 때까지 이종혁 잊지 마세요. 끝에서 혁명을 일으킬 사람 이종혁. 여러분, 우리 이종혁 이분은 7번이죠?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8번이죠? 그러면 7.8기야! 7.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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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사람은요? 만세! 만세! 자, 우리가 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 챔피언의 주먹이 무슨 이만한 것이 착각하시는데, 잠깐 나와보세요. 손은 저보다 작습니다. 보세요. 자, 이 양손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와 종북좌파를 확실하게 때려 죽이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팔, 오른팔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팔, 오른팔, 팔, 팔. 자, 이제 공산 세력은 다 죽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부산만 망가지면 다행인데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배치를 나가면 옆에 계시는 색동영 위원장, 이종혁 후보, 그리고 나도 우찌다 따라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나도 따라가려고 지금.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 빠진 대한민국의 한풀을 모두 들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가 4번, 저가 5번 간첩 주사 받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 18대 국회 헌정대상, 18대 국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국회 우수 법안발의 국회의원, 이야 부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신 이종혁 후보의 출장 연설을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분들 여러분, 오늘 이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저 이종혁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부산 진구 유권자 여러분, 진심으로 저 이종혁이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저 이종혁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저 이종혁이가 문재인을 처단하고 한 덩어리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못하는 이재명과 조국을 후속 수감시키겠습니다.
8번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8번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대한민국 22대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 20석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공천을 하는데 비례대표 정당에다가 북한이 전해로 오면 탱크 폭파하고 철로 파괴하고 통신 투절시키자라고 하는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 계열의 인사들을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권을 전부 다 배치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는 이거 부산시 놀구에서 기호 7번 이정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총선 이후에 전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끌어내려지는 거 보셨죠?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그것을 막고 지켜야 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62명이 오히려 탄핵에 동조해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부산의 당대표를 지냈던 김모, 유승민이, 장정원이, 권성동이 전부 다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이런 자들이 지금 국힘의 의혹한 지금 실력자로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들은 이미 TV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내린다고 공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국민의힘이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지역에 국민의 상선 의원을 한 제3대인 이현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 부대장을 맡아서 그 공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종북 주사파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려고 촛불 집회를 하는 날 한가롭게 단양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고 윤석열 탄핵 정국에 국힘 누구가 한번 막아봐라.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일을 저지른 사람은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어내림을 당할 때 새누리당의 많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극렬 저항하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마치 장롱 속에 바퀴벌레 숨듯이 촛불 세력에 겁을 내서 다 죽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이 끝나고 난 후 이들이 또다시 우리 보수가 만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탄핵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을 자가 한동훈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이종혁입니까? 아니요. 기호 7번 저 이종혁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의 조기 탄핵이 벌어지면 새누리당의 그나물의 급합인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할 정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통일당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이종혁이가 이곳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에서 자유통일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이제 비로소 국민들은 자유통일당이 국민의 정당이구나, 대중의 정당이구나, 이제 그들을 믿고 우리가 국회의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복히 호소합니다. 앞으로 13일입니다 다가오는 10일 4월 10일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진 노구의 유권자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저 이종혁의 당선을 위하여 여러분 금철주야로 뛰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꼭 당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제 상대 이번에 공천을 받은 국힘의 이연선 후보 3선을 했습니다. 12년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8대 때 4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시거든요, 4년의 이종혁이가 해놓은 일과 12년 3선 동안 이영성이라는 일 중에 누가 많은 일을 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참 이종혁이 아깝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4년 동안의 역대 3선 5선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초선 국회의원인데 왜 이 당은 이종혁이 같은 사람을 맨날 공천해서 뒤통수 치고 목을 자르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저를 아는 분의 한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들한테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아부달거나 김밥만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맨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이종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썩어빠진 정당의 지도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용털이 같은 불공정 공천을 성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종혁이 반드시 이곳 부산진 을구의 일꾼이 되어서 제가 못할 일, 이 나라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가장 중심부에는 저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먹고 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한강의 기적한 세대들과 이끌고 이 나라 경제를 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이종혁이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대한민국 경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활용한 UI 기술, 항로와 우레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 우주항공 산업, 신에너지 산업, 이런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일구어서 옛날 과거의 박정희가 현대 삼성 LG SK를 위한 것이, 저 이종혁은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카파와 같은 대기업, 여러분 잘 아시죠? 구글 G, 아마존 A, 페이스북 F, 애플 A, 이런 혁신 대기업을 대한민국에 한두 개만 더 세워도 우리 대한민국은 G2 국가 경제 대국으로 제2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이종혁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종혁이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수가 있죠?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3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저를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 분들이 진짜 일꾼을 도와주세요. 이종혁, 우리가 아낀다 7번 이종혁, 해내는 사람 7번 이종혁, 자유통일당 선택 이종혁,
이런 팻말 25cm 짜리를 여러분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9일 자정까지 여러분들 우리 동네 식계동을 꼴방 누벼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저 이종국이가 당선됩니다. 저 이종국이가 당선됩니다. 저는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일원으로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하여 전쟁 없는 우리 한반도를 만들어내고 그리하여 마침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강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반드시 나라의 일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죠? 자, 이 유세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4시 유세가 서면의 엔시백화점입니다. 여기서 지하철로 두세 코스만 가면 됩니다.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슨 날이지만 엔시백화점까지 와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만 오시지 마시고 우리 부산진 유권자 한 분씩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와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제2의 연설을 통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고 이 나라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증진시켜서 우리의 아들들 나아가서 우리의 아들 손자 손녀들이 어느 날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영원히 존재할 이 자유대한민국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갈 건지 하는 비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종용을 국회로 보내주실 거죠? 자, 큰 소리로 기호 7번 이종용을 큰 소리로 7번만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면은 기호 7번 이종력을 7번 하는 겁니다. 자, 승리의 4월 10일로 나아갑시다. 기호 7번 이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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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혁! 감사합니다, 여러분. 4시 백화점에서 4시에 뵙겠습니다. 이종혁! 연설을 하고 우리 이종혁 후보하고 선을 넘게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출발이 자유통일당이고 우리 이종혁 후보가 국회로 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종혁 한 10번만 외치고 우리 저 NC백화점 전파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4시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이리 와봐요. 자, 지금 정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지금 폼을 잡았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아주 개한불이 지금 서울 공항으로 들어오신다고 오늘 안마동에 큰일 나서 지금 밥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강원 목사님이 올라가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우리 자유통일당의 미래대표로 나선 우리 김윤장을 모셔다가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강력한 젊은이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드리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3번 임수진 인사드립니다. 이 부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부산을 딛고 막힐 수 있는 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을 팔팔하게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려면 기업 닮은 자유혁명당을 지으시고 우산을 팔팔하게 다시 살려내려면 기업 지으면 이종혁군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종혁군을 꿈꾸라! 내리면 부산 시민의 문제가 있어. 오늘부터 전 부산 시민이 자유통일당을 찍고 이종혁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이 운동을 지금 이 자리부터 계속해서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4시 전포동 A시민교도 앞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잠시 벌일 보시고 오후 4시에 체포동 A시대가 앞에서 여러분 올 때 꼭 옆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모시고 와야 돼요. 이 유명하신 분들 연설을 못 들으면 큰 후회 하신다고. 자, 비가 온 데도 고생하셨고 4시에 체포동 A시대가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지금 율동팀이 율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율동팀이 오늘 와주세요. 율동 준비됐습니다. 자, 율동 준비됐어요. 네, 우산을 여기 가서 주시고요. 자, 음악 중간에 제가 음악을 줄게요. 그러면 MC 백화점. 자, 음악 줄까요? 음악 클로. 음악 클로. 자. 시민형 삼성 모든 바꾸자 기회 즐거운 이종혁 승리한다. 전통 모습 자유통일한 실범 이번에는 바꾸자 즐거운 이종혁 진짜 보수 자유통일당 7번 우리 지금 그릴뿐들 지금 이종혁 든든한 미국군 불도저 일꾼 책임지게 적발처 기호 7번 이종혁 자유통일당 7번 우리 지금 그릴뿐이
이로써 마치고 다음은 4시에 NC 백화점에서 뵙겠습니다.